는 뭐 AFC에서도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미스터 트롯에서도 정말 가수로서 멋진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다경 씨는 저는 김다경이 본명인 줄 알았는데 김다경이 맞다고 하고요. 엔젤 걸로 오늘 활동을 하고 있고 모델을 경험하고 있고 아이돌 출신이라고 합니다. 6경기를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화끈한 무대였고 자 이제 공연을 끝내고 자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뜨겁게 만들어드릴 진짜가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오늘 6경기입니다. 입식 룰로 치러지는 3분 3라운드 경기. 자, 그리고 1라운드 연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기고요. AFC 15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두고 유양래 선수와 명현만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킥복싱 대회에서부터도 데뷔를 이름만 들어도 한지가 놀란다. 예. 명승사자. 유양래 선수로 상대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유양래 선수가 명현만 선수보다 끝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유양래 선수가 어제 유튜브랑 싸우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뭐 너튜브와 대결을 한다 이런 대결이 과연 될까라고 했었는데 명현만 선수는 이런 또 명언을 했으면 안겼습니다. 그 너튜브한테 한번 맞아봐라. 그렇지 유튜브 너튜브한테 맞아봐라. 진장 190cm. 최종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31승 13패 임을 18KO. 근데 명현만 선수가 그냥 유튜버는 아니니까. 네. 절대 유튜버는 아니죠. 그냥 유튜버는 아니에요. 챔피언 벨트 선수이자 유튜버죠. 나의 것이다. 뭐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명현만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는 로닝 크루짐 더블 GFC 소속의 유양래 선수입니다. 신장 190cm. 근데 명현만 선수가 저렇게 유양래 선수처럼 큰 선수랑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아, 이게 서로 저렇게 큰 선수들이 부딪히면 네. 어떤 힘이 작용할지 모릅니다. 예. 명승사자. 사실 현장에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저렇게 헤비급들이 로킹을 차잖아요. 허벅지 로킹 들으면 소리가 자동차 사고 난 소리가 팍 나거든요. 아.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적되고 네. 잠재고 없어지면은 그 현장에서 자, 이 경기는 3분 정말 재밌는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의 맞서는 명승사자 참교육자 명현만 선수도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동일합니다. 무게가 아직도 유양래 선수가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아니 어저께 현장 개최에서는 네. 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나이가 유양래 선수가 3살 선배입니다. 하지만 이 MMA 입식 전적은 명현만 선수가 정말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둘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존경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존경만 하면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유양래 선수는 명현만은 과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명현만 선수는 그 존경하는 분을 제가 때려서 기절시켜드리겠다. 어저께 유양래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명현 선수 체력이 관건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자, 제 6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서로 아마 거리를 잴 것 같아요. 네, 명현만의 갑킥. 크다 커. 자, 바디샷. 자 그리고 미드킥 명현만 시작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기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냥 이번 경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들었어요. 자 펀치 컨비네이션. 어퍼 바디. 아 명현만 바디, 계속 오퍼. 들어갑니다. 명현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레그 샷. 자 이 레그를 노려봤습니다. 명현만. 자 명현만 선수가 초반에 화력을 불붙고 있습니다. 네. 자 유양래 일단은 라이트 들어가면서. 명현만 원투 훅 미들. 기본이거든요. 예. 유양래 선수도 굉장한 베테랑이거든요. 명현만 로킥 한번 네. 성공됐어요. 또 밀려나지 않고. 아, 펀치 킥을 한번 섞어줍니다. 명현만. 바디 맞았어요. 바디.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우킥 자, 유양래 계속 데미지 쌓이고 있어요. 데미지 쌓이고 있어요. 로우킥 데미지가 강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양래 레프트 그렇죠. 이후에 한번 줬거든요. 반대로 자, 유양래가. 다시 한번 라이트. 유양래 만만치 않습니다. 프론트 킥. 어퍼 어퍼컷 명현만 묵직합니다. 레프트 들어왔어요. 지금 명현만 한번 왔거든요. 계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명현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리키 아 유양래 선수 유양래 버튼합니다. 좋습니다. 고개를 좋았어요. 대단합니다. 바디 자 괜찮다 이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유양래 대단합니다. 로우 많이 맞았어요. 유양래 로키 많이 맞았거든요. 왼발 다시 한번 바디킥 유양래 자 안면 노리는 유양래입니다. 다시 한번 바디샷 리킥 명현만 아 명현만이 보고 있어요 이제요. 예, 백종원 심판이 발을 보고 있습니다. 떨어져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자 명현만과 유양래.
자, 3분 3라운드 룰입니다. 입식 룰. 이번 경기는 입식 룰로 치러지고 있고 1라운드 연장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명현만 선수가 스탠스를 살짝 바꿔봤고요. 예. 그러니까 명현만 선수도 훈련 파트너가 없어서 체력 훈련 많이 못했거든요. 네. 체력이 어디까지 될지. 아! 명현만 라이트에 들어갔어요. 일단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자, 유영래. 일단 일어나고요. 아, 명현만 선수 강력합니다. 아, 정말 이 오한마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 다시 재개. 이번 경기는 무제한 끝. 아, 타이틀입니다. 같은 공격으로 들어간다. 자, 명현만 일단은 자신감에 붙었어요. 레프트. 지금 유영래 선수 왼쪽 다리가 불편해요. 지금 움직 못 움직이고 있어요. 네, 명현만 선수가 레그로 괴롭혔거든요. 원래 유영래 선수가 다리가 레프트. 그리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유영래 펀치 컴비네이션 1라운드도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명현만. 오랜 선수 생활로 인해서 많이 이제 부상이 누적됐을 겁니다. 네. 라이트. 명현만 일단 잘 피했습니다. 명현만 선수 자세를 오른쪽 왼쪽 바꿔가면서 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유영래 선수에게 지금 페인팅을 많이 주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자, 바디샷 아. 랭크. 아, 묵직합니다. 네, 명현만. 아, 역시 명승사자다운 그런 묵직한 펀치와 킥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막아낼 네. 재간이 없습니다. 아, 지금 명예만 선수가 때릴 때마다 이 중계석까지 쩍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지금 버팅이 있었나요? 이쪽에 네. 잘 안 보였는데. 자, 일단 명예만 선수의 지금 유양래 선수. 자, 1라운드. 자, 정말 두 선수 아주 뜨겁게 맞붙었고 1라운드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무릎인가요, 잠시만요? 예. 자, 마지막 자 케이지 코너로 아, 몰려서 강한 바디 네. 아 로우키 아 칠 때 보세요 이빨 깨물고 치는 거 보세요 네 아 저 표정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저럴 때는 러시안 훅 같은 주먹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아 어? 그래서 다운을 한번 뺏어냈던 명예만 선수 1라운드였고요 머리 부분에 맞고 예. 약간 목이 꺾이면서 예 근데 다운을 당하고도 저렇게 유양래 선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거 아 지금 경기를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네. 마지막 경기를 한 지가 몇 년이 됐고 자, 지금 복귀를 하는데 명현만 선수와 같은 강한 상대를 이렇게 상대한다는 게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예. 이 명현만 선수가 어제 개최장에서는 유영래 선수에게 많이 다치지는 말아라. 네네. 아, 내가 많이 때릴 텐데 다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주 훈훈한 덕담을 남겼습니다. 아주 무서운 덕담이죠. 아, 명승사자 명현만 오늘 1라운드에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줬고 지금 명현만 선수가 인지도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네. 유양래 선수가 분명히 잃을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을 게 있는데도 저렇게 자, 아, 격돌한다는 것이 저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보는 관점이 틀릴 것 같아요 이게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유양도 잃을 게 많지만 반대로 유튜브 너튜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명현만 당연히 잃을 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유양도 굉장한 베테랑이에요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유양래와 명현만 2라운드. 아 유양래 선수도 경기. 같이 박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명현만 랩트. 주고 있어요 같이. 자 유양래 선수도 하드 펀쳐거든요. 명현만 랩트. 명현만 선수 잘 피했습니다. 체급에 바디. 굉장히 빨라요. 레그킥. 아 명현만 선수의 힘이 정말 파워가 넘칩니다. 예 주먹 핸드 스피드도 라이트. 빠르고. 예. 자 명현만. 자 유양래 선수를 아. 노리고 있습니다. 레프트 안면에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라이트 다시 한번 레그킥 아. 자 케이지 중간 쪽으로 서 있는 두 선수인데요. 라이트 적중했습니다. 명현만 그 유양래 선수도 뭐 하이킥이나 뭐 콤비네이션이나 많이 치는 선수인데 네. 지금 아주 앞전 최근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다운이 또 저건 다운 아니에요, 저거 좀 아픈 것 같은데 다리가 많이 아픈 것. 아 버팅인가요? 지금 뭐 버팅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팅이. 자 유영래 선수가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합니다. 일단 정강이 이렇게 네. 부은 게 아직 저희 육안으로 식별이 돼가. 예. 버팅에 의해서 명현선수 지도를 받았는데요. 아 헤드 버팅. 자 헤드 버팅이 나왔군요. 아, 숙이면서 엎어치면서 머리 숙이면서 예 맞습니다. 자 조금 뜻하지 않았던 그런 충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격렬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선수 한번 글러브를 치면서
유양래 선수 그래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프런트킥. 네. 자 이제 2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갑킥. 명현만 선수는 공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아요. 네. 자, 레프트. 자 명현만 선수 이 경기할 때 보면 상당히 체력도 좋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런닝을 많이 하고 있다. 유양래 레프트 적중됐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도 정말 이 펀치 능력하면은 정말 국내 최고급이거든요. 자, 명현만 선수 뭐 오랜만에 아주 엄청난 상대를 만나 있습니다. 유양래라는. 아 들어간다 유양래 들어간다. 자 지금 레거킹. 일단 명현만 선수도 이 유양래 킥에 조금은 신경을 쓰는 모습. 그렇지. 아 좋습니다. 자 레거킥이 일단 적중됐고 레프트 아. 명현만. 명현만 선수는 가만히 있을 때는 네. 에너지를 가드 올리고 딱 막고 있어요. 비축하는 예. 느낌이에요. 예. 아, 명현 선수도 상당히 노련하네요. 경기 운영할 때. 또 저기서 명현만 선수가 언제 치고 들어갈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 명현만 컴비네이션 바디. 아 명현만도 상당히 잘 칩니다. 자 유양래 펀치 레프트 라이트. 원투 니 바디. 명현만 선수는 거리 제기 해주면서 유양래. 헤비급 선수 중에서도 잘 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잘 치는 걸로. 테크닉이 좋아요. 그래도 빨라요 헤비급이. 120kg 나왔는데 좋은 거 엄청 빠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30초 전. 명현만 선수도 이 체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스피드와 또 힘이 상당히 모두 다 좋은 선수. 자, 이제 2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명현만 레프트 후공을 가릅니다. 레거킥 다시 한번 레프트 명현만. 두 선수의 오늘 경기 정말 명승부네요. 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승부. 일단 백종권 심판이 두 선수를 떨어뜨려놨습니다. 2라운드 종료. 아, 오늘 이 두 선수의 경기 어떻게 좀 지금까지 보시나요? 1라운드에 유양래 선수가 조금 위험했지만 네. 유양래 선수가 잘 버텨냈고 근데 2라운드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가려고 했지만 유양래 선수의 공격이 또 적세적소에 또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라운드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 입식 헤비급에서는 명현만 선수의 상대가 없다라는 말도 있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유양래 선수가 내가 그 상대가 지금 제대로 돼주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뭐 한국을 넘어서 뭐 네. 가까운 일본이나 뭐 중국 뭐 이런 쪽에서도 명현만 상대 선수를 구하기가 힘들다. 네. 뭐 이렇거든요. 하지만 오늘 유양래 선수 정말 많은 또 준비를 하고 나온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김민수 해설님은 좀 어떻게 좀 이번 경기 보시고 계신가요? 사실 유양래 선수는 굉장히 저 옛날부터 운동 같이 저랑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때만큼 아니어도 지금 많이 끌어올렸어요. 시합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지금 아주 열정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시합을 쉽게 하면 후배에 대한 도리도 아니거든요. 선배로서. 예. 예. 정말 이 무도가로서 그 후배에 대한 그 도리를 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선수의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매치. 에이프트 15 3라운드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도 3분이 주어집니다. 자, 이 3라운드에서도 만약에 승부가 안 나면 연장까지. 자, 유양래 선배가 들어갑니다. 유양래 줬어요 이번은요. 아, 이번에 공격 상당히 좋았는데 명현만. 자, 일단은 로킥이 아주 묵직하게 들어갔던 명현만이었습니다. 로킥은 지금 허벅지에 데미지가 쌓여있기 쌓였어요, 때문에. 쌓였어요. 네. 네. 자, 명현만 계속 펀치 칩니다. 자 코너로 몰아넣고 니키. 플라잉 니키까지 저 덩치에 쉽지 않죠. 니키까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명현만의 이런 공격은 못 말리죠.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다리에. 네. 유양래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유양래 선수 많이 고통이 나고 있어요. 예. 데미지가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명현만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다운을 또 한번 뺏어냅니다. 아 눈도 부었어요. 유양래 선수의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부어 있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 3라운드 글러브 올리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현만 선수의 승리로 이번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경기가 끝났습니다. 로킥은 초반에 커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초반에 내가 로킥을 방어할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막지 못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다. 공식 정말 이런 못 말리는 명예만 선수의 킥과 펀치의 향연. 아, 명예만 선수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이빨을 깨물고 치는 거 보세요, 저거요. 명승사자답죠. 네, 무제한급 입식 타이틀전에서 명예만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AFC 15에서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명현만 선수입니다. 명현만 선수 춤을 췄어요. 너튜브 저 각 뽑는군요. 너튜브 각. 네. 처음 보는 분으로. 네. 저렇게 해서 이 방송 분량도 많이 가져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능감이 있어요. 명현만 선수의 너튜브에 그 PD들이 좀 와 있어요 현장에. 네. 네. 사실 명현만 선수가 지금 AFC에서는 3대 1 매치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가 안 나와서 그렇지. 3대 1 매치도 네. 이 지금 한 명도 구하기 힘든 상대를 네. 3명이나 구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나. 예. 누군가가 도전해가 딱딱딱 나와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양래 선수가 명현만은 과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명현만 선수가 스스로 본인은 과대평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네, 자리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그 명현만 선수의 네. 너튜브의 모습이 아닌 파이터의 모습을 보신 거거든요. 예. 명현만 선수 파이터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 방송 하면서 이렇게 너튜브에 알려주던 거지 네. 절대 파이터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케이지 위에 올라가면 분노 조절 버튼이 고장이 나는 게 흠이지 명현만 선수는 딸바보고요. 네네. 또 부인 사랑도 정말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엄청 순수한 청년이에요. 청년. 네. 애기 아빠 착합니다. 이 옛날에 이 동네 가면은 아주 든든한 그런 동네 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명승사자 명현만 선수가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따냈는데 명현만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게 아니고 이기나 경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제 인생에 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던 게 유현재 선수는 제가 어릴 때 1세대 토크스였고 저를 많이 끌어주던 선배였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했던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가정에서 잘 되는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후배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수련 잘하면서 얘기해줬던 형님인데 근데 뭐 제 선수로서 제 입장에서는 유현재 선수가 전성기 때 만났으면 서로가 아마 길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양념이나 저나 아니면 기피한 느낌보다는 서로 마무리하면서 저기 명예 명수 눈 보세요. 눈물 흘리거든요. 좀 안 좋을 거예요. 어저께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래 좀 저도 지금 유학내 선수 회장을 보면서 마음 좋지 않거든요. 과연 국내에 명예만 선수의 이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경기는 문제가 되는데 3대1 매치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매치에 대한 지금 상담한데요. 앞으로 후보로 공감합니다. 아마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저랑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저랑 이거 진짜로 사실 없어요. 헤비급 선수 자체도 없고 그래서 3대1 매치가 저희 뭐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계시고 이렇게 보통 팬분들이 야 3대1 매치 억울해 아니냐 왜 안 하냐 말만 하면 연휴만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연기가 되고 또 상대 선수 연기가 되니 생계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래서 계속 연기가 되고 지금 유현수 선수가 급하게 오빠가 돼서 고맙게 파티 있어서 경기를 하는데 3대 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3대를 원하시는 분들 어디도 일반인은 좀 안 될 것 같고 일반인은 다 치니까 안 되고 선수 중에 3대를 원하는 분들 AFC 지금 바뀌었어요. 노트북이 명함을 바뀌었어요. 네. 언제든지 네, 좋습니다. 정말 명현만 선수의 상대는 공개 모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승사자 참교육자 명현만 선수를 만나봤습니다.